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2. 무한을 세는 법.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개념이 있다. 나는 악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마는 윤리의 영역에 갇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한이다. 무한의 역설. 무한은 그 자체가 역설이다. 무한을 정의상 유한한 언어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무한을 수학과 과학의 언어체계 속에 어떻게든 우겨넣으려는 시도는 그 성패를 떠나 많은 문제와 분란을 일으켰으며, 그런 점에서 무한은 오히려 종교나 철학에서 초월적 세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한은 애당초 신의 문제였으므로 신의 것은 신에게로란 입장인 거다. 하지만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그 무한의 경계를 끊임없이 엿보며 때로는 침탈하기까지 했다. 그러한 호기심과 침탈의 상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성경의 선악과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적 지식을 갈구해서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대가는 죽음이었다. 선악과의 이미지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로 이어진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다음 대사는 선악과에 대한 신의 경고와 아주 유사하다. 여기 천체는 모두 너희들 것이다. 다만 유로파는 제외한다. 거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유로파가 바로 모노리스가 있는 곳, 곧 상징적 무한이 거주하는 우주의 경계면이다. 영화에서는 모노리스가 등장할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금속성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것은 특이점에 대한 청각적 이미지며, 무한과 유한의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에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의 벽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이다. 금속성 굉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현실에 우겨넣으려 할 때의 소리며, 이를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를 역설이라 부른다. 1. 제논의 역설. 무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역설은 제논의 역설이다. 길이가 1인 트랙에서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고 하자, 아킬레스가 거북보다 2배 빠르고 그래서 거북에게 그림의 2분의 1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줬다고 하자, 아킬레스가 2분의 1 지점에 도달할 때 거북은 4분의 1만큼 앞서고, 아킬레스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또 거북은 8분의 1만큼 앞서고 등등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는 또 다른 역설이 숨어 있다. 무한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유한한 것이다. 구간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걸리는 시간도 짧아져서 이동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은 반드시 어떤 유한한 시간 내에 있게 된다. 따라서 아킬레스의 경주는 1이라는 시간 내에 끝난다. 그가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은 미스테리지만, 그는 1이라는 시간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무한의 문제는 시간과 얽혀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극한의 개념이다. 이는 또 다른 역설적 상황을 만드는데, 제논의 역설을 인정하면 유한한 시간 내에 무한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도착할 때마다 1부터 자연수를 차례로 센다고 하면 그는 1이라는 단위 시간 내에 모든 자연수를 셀 수 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무한 번 거북이를 따라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자연수를 다 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제논의 역설의 또 다른 버전은 화살은 결코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n제곱분의 1은 n이 아무리 커도 0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0이 목표하고 있는 관역의 중심이라고 하자. 그런데 궁수가 신의 경제에 도달해서 아무리 관역을 작게 만들어도 항상 그 관역 안쪽으로 명중시킬 수 있다고 하자. 즉 0의 무한히 가까워지는 값의 실체가 무엇인진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값을 작아도 그보다 더 작은 수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2n제곱분의 1은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다. 여기에는 사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숫자 0이 되기 위해 꼭 0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이건 억지가 아니다. 전편에서 얘기한 귀류법과 같이 무한을 우회 공략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만일 2n제곱분의 1이 0이 아니라면 어떤 수일까? 끝없이 0에 가까워진다고 말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수라서 수직선상에 고정시킬 수 없다. 유한한 시간 내에 어떤 목표 지점에 무한히 다가가는 존재를 상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를 운동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실체라고 가정하면 끝없이 움직이는 수라는 말 자체가 오류고, 끝없이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수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은 n이 무한히 클 때 2n제곱분의 1을 0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0.99999999를 1이라고 말한다. 무한히 커진다 또는 무한히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가무한이라면 그 중간 과정을 과격하게 점프하고 이를 하나의 수로 고정시키는 전략이 극한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체코의 수학자 볼차노와 독일의 수학자 바이어 슈트라스는 제논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무리수를 유리수의 극한으로 정의했다. 피타고라스가 금지시킨 무리수가 마침내 정식수로 선언된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수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정된 수, 수직선상의 한 점으로 생각하자는 얘기다. 멋진 아이디어지만 수학적 트릭일 뿐 무한의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제논의 역설에는 물체가 아예 움직일 수 없다는 이분법의 역설도 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려면 가려고 하는 거리의 절반을 가야 하고, 그러면 먼저 그 거리의 또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야 하고, 또 그 절반을 가야 하고, 그래서 결국 물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어떤 수의 바로 다음 수는 없다. 잘 생각해보라. 수직선상의 0 바로 다음 수는 뭘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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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음 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제논처럼 운동이 수직선상의 모든 점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는 0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0이라는 출발점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점, 첫 번째 디딤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출발점에 서서 다음 지점을 바라본다면 이런 막막한 느낌일 것이다.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가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역설에서 알베르트와 볼차노의 역설까지. 무한에 관한 유명한 역설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도 있다. 그림에서 바퀴가 돌 때 가운데 작은 원과 바깥의 큰 원은 똑같이 한 바퀴 돈다. 각각 자신의 원주의 길이만큼 돈 건데 그림에서처럼 이동 거리는 같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처럼 정육각형의 바퀴를 만들어보자. 먼저 작은 육각형과 큰 육각형의 구르는 면에 잉크를 바른다. 그리고 그림처럼 바퀴를 굴리면 바닥에 잉크 자국이 남는다. 이런, 바깥 육각형의 잉크는 바닥에 고르게 묻었는데 안쪽 육각형은 점프를 했다. 아,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에서도 안쪽 바퀴는 일종의 점프를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겠군. 심지어 바퀴의 중심점을 생각해보자. 중심점은 그 이동거리만큼 질질 끌려간 것, 즉 그 거리만큼 운동한 것이다.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와 아주 유사한 갈릴레이의 역설도 있다. 갈릴레이는 자연수와 그것들의 제곱수의 1:1 대응을 생각했다. 이 대응은 당연히 무한에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이를 다음처럼 표현하면 뭔가 궁금증이 생긴다. 오잉? 1, 2, 3, 4의 집합이 1, 4, 9, 16의 집합과 1:1 대응이라고? 1, 4, 9, 16의 집합은 명백히 1, 2, 3, 4의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닌가? 전체 집합이 자신의 부분 집합과 같다고? 이러한 갈릴레이의 역설을 심화시킨 알베르트의 역설과 볼차노의 역설도 살펴보자. 알베르트의 역설에 따르면 어떤 공간 속에 놓여있는 무한 막대로 그 공간 전부를 채울 수 있다. 그림처럼 각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무한히 긴 막대를 상상해보자. 이 막대로 앞서 중세 이슬람의 건축가들처럼 무한 평면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일 뿐 갈릴레이가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1:1 대응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이 막대 중에 정육면체 4개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9개로는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16개로는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하면 3차원 공간을 둘로 나눈 후 무한 장벽을 세울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갈릴레이의 역설을 확장시키면 자연수는 제곱수뿐 아니라 세제곱수와도 1:1 대응이다. 이 막대 중에 정육면체 8개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 27개로는 길이가 3인 정육면체를, 64개로는 길이가 4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한히 긴 막대로 어떤 큰 수 n의 세제곱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1차원 막대로 3차원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4차원, 5차원 등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 1차원 무한은 전차원 무한이다. 무한 앞에 차원의 제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 수학자 볼차노는 갈릴레이의 1:1 대응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이를 연속체의 무한으로 확장했다. 그는 y는 ex의 그래프를 생각했다. 이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면 x축의 길이 1에 해당하는 선분이 y축의 길이 2에 해당하는 선분과 1:1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즉, 0과 1 사이의 모든 점이 0과 2 사이의 모든 점과 같은 개수인 것이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 역설은 무한 집합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은 1:1 대응이다. 볼차노에 따르면 심지어 유한한 반원이 무한한 수직선과도 같을 수 있다. 다음 그림을 보자.
반원과 수직선이 1대1 대응이다. 이런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과 같다고? 볼차노는 자연수처럼 이산적인 수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선과 같은 연속적인 수에서도 무한집합은 자신보다 작은 것 또는 자신보다 큰 것과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무한의 크기는 같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칸토어에 의해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 3. 힐베르트 호텔 역설.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는 1924년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호텔을 건립한다. 마치 은하철도 999를 무한 연장한 것과 같은 무한 객실을 가진 1층짜리 호텔이다. 힐베르트의 명성과 무한 객실이라는 매력 때문에 이 호텔은 항상 만원이었다. 어느 날 호텔 객실이 닫혔는데 손님 한 명이 더 왔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방이 없으니 다른 호텔을 알아보라고 말하려는데 옆에 있던 똑똑한 힐베르트가 말한다. 걱정 말게. 1호실에서 무한대 호실까지의 모든 손님을 바로 옆방, 즉 N+1에 해당하는 방으로 옮기라고 하게. 그럼 1번 방이 남게 되네. 이번에는 힐베르트 호텔에 무한 명의 손님이 들이닥쳤다. 이번에야말로 지배인이 방이 없다고 얘기하려는데 힐베르트가 말한다. 이것도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네. N호실의 손님을 모두 EN호실로 옮기라고 하게. 즉, 모든 손님을 짝수방으로 옮기고 나머지 홀수방에 무한 명의 손님을 받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수입을 올리게 된 힐베르트는 힐베르트 호텔 옆에 무한층 호텔, 힐베르트2를 건설한다. 힐베르트2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눈부시게 번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기 배선 문제로 힐베르트2 호텔에 묵고 있던 모든 손님을 1층짜리 힐베르트 호텔로 옮겨야 할 난국에 봉착한다. 다행히 그 전에 리모델링을 끝낸 힐베르트 호텔은 손님 받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지배인이 정말로 손사래를 쳤다. 힐베르트 박사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무한층에다가 층별로도 무한 객실이 있는 힐베르트2 호텔에 모든 무한 손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힐베르트가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짓는다. 걱정 말게. 유클리드와 갈릴레이의 아이디어를 잠시 빌리면 손님을 다 받고도 방이 남을 걸세. 먼저 힐베르트2의 1층에 묶고 있던 무한 손님은 2의 거듭 제곱방에 묶게 하게. 즉, 2, 4, 8, 16 등의 호실을 쓰게 하는 거지. 그 다음 2층에 묶고 있던 손님은 3의 거듭 제곱, 즉, 3, 9, 27, 81 등의 호실을 쓰게 하고 3층에 묶고 있던 손님은 5의 거듭 제곱, 4층 손님은 7의 거듭 제곱, 5층 손님은 11 거듭 제곱 호실에 묶게 하는 거지. 그제야 알겠다는 듯 지배인이 대답한다. 아! 2, 3, 5, 7, 11 소수의 거듭 제곱 호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자네 유클리드에 의해 소수의 개수가 무한이라는 게 증명되었다는 건 알고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층마다 무한 객실을 가진 무한층의 고객들을 1층 힐베르트 무한 호텔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1, 6, 10 호실 등 남는 방도 있지. 지배인은 힐베르트 특유의 거만한 미소가 싫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힐베르트 본인은 속으로 아차 싶었다. 1층짜리 호텔과 무한층 호텔이 똑같은 수의 손님을 수용한다면 힐베르트 호텔도 그냥 1층으로 지을걸. 지금까지의 얘기는 하나의 무한은 모든 무한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에 다름없다. 즉,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 무한 곱하기 무한도 무한인 것이다. 그렇다면 힐베르트 호텔은 모든 무한을 수용할까? 무슨 짓을 해도 힐베르트 호텔이 수용할 수 없는 무한이 있긴 한 걸까?